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주제는 인다이렉트 리즈닝입니다. 인다이렉트라고 하는 거는 인다이렉트는 간접적인 걸 말해요. 직접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인이 빠지면은 직접적인 거죠. 다이렉트. 곧바로 다이렉트. 그죠? 다이렉트 슛. 축구할 때 곧바로 골키퍼에게 축구공을 차는 것은 다이렉트 슛이죠. 그렇지 않고 패스해서 누군가를 거쳐서 공을 차는 게 되면은 그때는 인다이렉트, 간접이 되는 거예요. 직접과 간접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리즈닝은 리즌 ing가 빠지게 되면은 리즌은 생각하는 것, 추측, 이유, 원인 이런 것이 다 리즌이에요. 사람의 두뇌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리즌입니다. 거기에 ing가 붙게 되면은 어떤 동작, 그죠? 행동 이런 걸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인다이렉트 리즈닝 하면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인다이렉트 리즈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있는데 이 방에 한 시간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A라는 문이 있고 B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A라는 문으로 가거나 B라는 문으로 통해서 이 방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방이죠. 이 방에 한 시간 안에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은 자, 그 사람이 A라는 문으로 들어갈지 B라는 문으로 들어갈지 그걸 감시를 하려면은 지켜보려면은 문을 두 개를 다 지켜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두 문 중에 어느 하나만 A든 B든 하나만 지켜보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때요? 선생님 생각은 하나만 지켜보면 돼요. 왜냐니까 A만 지켜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만 지켜본다면 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무조건 나오고 한 시간 내에 이 방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A를 통해서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B를 통해서 간 거죠. A를 지켜봤는데 A를 안 들어갔으니까. 어쨌거나 그 사람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B를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B로 안 들어가더라. 그럼 그 사람은 A로 들어간 거죠. 이게 인다이렉트. B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B로 들어간 거죠. 그게 다이렉트가 되는 거고 B로 들어가는 것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A로 들어갔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인다이렉트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퀴즈가 있습니다. 어떤 퀴즈냐니까 1에서 9까지 숫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죠. 그것을 여기 칸에다 채워 넣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칸이 9개죠. 9개에다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더하던 이걸 행이라 그러죠. 행으로 더하던 아니면은 이렇게 컬럼으로 더하던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던 이 대각선이든 아니면 이 대각선이든 어쨌거나 합계가 15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1부터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배치를 하는데 첫 번째 퀴즈는 뭐냐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모서리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서리에 1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것이 퀴즈입니다.